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그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뭐 제목을 딱 들으면 이게 누가 썼는지 금방 그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그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버스를 운전하면서 경험하는 애환을 틈틈이 이렇게 글로서 이제 남기고는 했는데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 버스 기사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버스를 몰다 보면 내 안에 다양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넘나든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기사였다가 한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기사가 된다. 뭐이한 대목만으로 그긴 시간 그 버스를 운전하면서 점점 그 마음이 고갈되는 그런 그 버스 기사분들의 그 애환이 느껴지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주로 피력하는 게그 몸이 힘든 것보다는 그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 이런 것들을 주로 피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오전에는 선진국 버스 기사였다가 오후에는 개발도상국, 저녁에는 후진국 기사가 된다. 그러나 하루 그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마음이 메말라진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보통 그 버스를 타다가 보면은 그 기사분이 이 선글라스나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기사분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되게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왜 버스 기사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하니까 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요. 그 환한 얼굴을 감추는 용도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마스크는 왜 착용하느냐? 욕 나오려고 할때 막아주는 용도로 그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 마음이 좀 짠한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간과 쓸개는 자기 집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 진상 고객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을 때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피력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그 대목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그 차를 한잔 하고 있는데, 아, 그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자기 남편이 그 교회 출근할 때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이 이렇대요. 내간 쓸개 당신한테 맡겨줄 테니까 이것 좀 맡아달라고, 저녁에 잘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향해 출근은 한대는데 사실 그날 그 얘기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세상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를 향해 출근을 할때그 성도들을 만날 기쁨, 설레임, 기대감, 아, 이렇게 교회를 가야 정상 같은데 얼마나 그 쓰라린 일들이 많은지 목사님이 교회 출근할 때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소 같아요. 그래서 간 쓸게 그 당신한테 내가 맡겨줄 테니까 내가 교회 와서 교회 다녀오면은 그잘 보관했다가 돌려달라고. 그 버스 기사분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참,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 기사분의 사람을 상대하는 데서 오는 애환을 쭉 보면서 자꾸 그 지방의 그 목사님이나 또 고생하는 많은 그 목회자들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목회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그 초신자, 금방 예수 믿은 그 초신자 청년들을 만나보면은 또 어른들은 또 이제 그런 내색도 잘안 하는데요. 청년들은 이제 마음의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상처를 자기가 많이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제가 듣거든요.
그럼 제가 변명 삼아 해주는 이야기가 이 지상교회는 완전히 성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아직 성화가 덜 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진상 성도가 많은 것 좀 이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젊은 초신자, 청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 줬냐 하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들 많은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 지상교회는 영적으로 병원과 같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다. 그런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좋아하는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저런 불완전하고 미숙한 사람이 모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 이게 교회가 보여줄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디 크레비슨 교회를 교회되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한 대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책 목차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그 파트의 첫 번째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늘 고백록 같은 책을 쓰고 싶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피력하기를 내가 혹시라도 그런 책을 쓴다면 제목은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이다. 이렇게 정하고 싶다. 껄끄러운 진리지만 나는 전혀 괜찮지 못한 존재이며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그 교회를 설명하는데 참 핵심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속하고 싶은 교회는 첫째, 내가 엉망이라는 것과 둘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이두 가지를 분명히 아는 교회이다. 내가 진정으로 속하고 싶은 교회는 문간에 들어서는 나를 맞이할 때 내가 엉망임을 아는 교회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실상을 다 보고도 여전히 나를 원하는 것을 알고 싶다. 내 가면을 벗어도 된다는 것과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다. 아, 이게 저는 교회의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엉망인 자기의 실상을 다 알고도 그러면서도 자기를 내치지 않고 자기를 수용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내가 가면을 벗어도 된다. 또 사랑 앞에서 내 밑바닥을 내보이며 즐거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 엉망인 내 실상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도 여전히 나를 내치지 않고 엉망인 나 존재 자체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내가 분당 우리 교회 갈 때는 가면 안 쓰고 가도 된다. 왜? 사람들은 내 존재 연약한 걸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니까. 오늘날 교회가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면 벗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직면할 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즐거이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것을 많은 초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 소원이 있다면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니까 강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의 문제.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대인관계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대인관계의 문제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 그 말씀의 첫 시작도 방금 읽어드린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큰 선포로 대인관계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13절에서도 또 반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뭐 먹는 문제 또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이런 대인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에 들어와가지고 거대 담론을 이게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 거대 담론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 그 소소한 대인관계를 피력하다가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9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지금 로마서 1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서 우리 그 먹는 문제 그리고 또 날 지키는 문제 이런 소소한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런 거대 담론을 여기다가 지금 피력하고 있는가? 사실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참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너와 나의 이 대인관계 뭐 먹느냐 어느 날을 지키느냐 이런 거를 피력하다가 왜 이런 십자가와 구원의 거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느냐 그거는요 대인관계에서도 이 7절 8절에 이 말씀이 늘 되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바울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대인관계에서도 이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찾아내는데요. 자, 첫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다 본질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생각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정말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을 가진 단어인가 하면은요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 이 단어를 설명하기를 이거는 그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아디아포론의 복수 형태인데요. 이 아디아포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또 그렇다고 금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실행을 해도 그만 또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 이게 아디아포라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살펴본 14장 2절 말씀이 바로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기 생각으로 나는 뭐 그리낌 없이 다 먹는다 그래서 막 먹어요. 그 문제 없습니다. 왜? 아디아포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됐지만 예전의 습관대로 나는 음식을 가려 먹는다. 난 채소만 먹는다.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예요. 그게 왜 괜찮으냐? 그 다음 나오는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런 문제로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 선포가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디아포라.
이렇게도 받으시고 저렇게도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자꾸 니들은 그걸 갖고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에 꽤 많은 문제가 이 아디아포라,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삼는 그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한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그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돈도 못 쓰게 하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시장 가면 안 된다, 어디 주일날 영화를 보러 가냐, 버스도 타면 안 돼. 그런 데서 제가 자랐습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 제일 지킨 게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긴 거리를 그 어린애가 한 3, 40분 되는 거리를 그 버스 타면 금방 가는데 그 걸어 다니고, 그 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안 쓰려고 저녁 예배 들어갈 때 배가 고파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굶고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이 귀한 거 아닙니까? 이 정신이 귀하다면, 그런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제가 옆에 사람이 그 짜장면 먹고 와가지고 옆에서 그 짜장면 냄새가 풀풀 풍기면 막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어리니까요, 그 중학생 때니까. 막 근데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싶더라고. 어떻게 주일날 그냥 그 짜장면 먹고 교회로 올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그 사람을 내가 시시하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미숙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조금만 그때 믿음이 성숙했더라면 이게 아디아포라, 아, 이분은 또 자기 뭐 믿음으로 뭐 짜장면 먹고 오는구나.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저녁 예배에 은혜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하여튼 뭐 말씀은 끝나기만 기다리고 뭐 그냥 막 확 끝나면은 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지 막 이 생각하면서 그냥 목사님은 막 얼굴이 막 밥그릇처럼 보이고 이러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그냥 그분처럼 짜장면 먹고 든든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게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참 그 가슴 아픈 역사 하나가 떠올려지는데요, 지금의 러시아가 그 소련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구러시아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였는데요, 그 당시 나라가 빈부격차로 뭐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사회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제들은 말도 안 되는 그 쓰잘데없는 논쟁에다가 온 에너지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그 당시로 그렇게 그 나라가 위태위태한 때 사제들이 한가하게 노닥거렸던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논쟁. 이야, 진짜 유치합니다.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갖고 그렇게 논쟁을 벌였대요. 아, 뭐 천사가 바늘 끝에 올라설 수 있으면 어떻고 못 올랐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신 나간 천사가 그 바늘 끝에 올라가 있겠냐고요.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냥 맨날 그냥 논쟁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논쟁,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길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참 한심한 논쟁 아닙니까? 그 다음 논쟁은 더 웃겨요. 여러분 그 성수 아시죠? 그 세례를 베풀고 할 때 이제 그걸 그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뭐 성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무슨 논쟁이었나?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게 되면 그 파리가 거룩해진 것이냐 성수가 더러워진 것이냐, 참 혹시 여러분 답 아세요? 그 팔이 못 빠지도록 그 뚜껑이나 덮어놓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역사 다 아시죠? 결국은 그 나라가 몰락해 가는데 이런 쓰잘데없는데 시간을 논쟁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다가 나중에 나라 뒤집어지고 그 사제들이 비참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또 분당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뭐 밥 먹고 오든지 뭐 그 굶고 오든지 짜장면을 먹었는지 뭐 우동을 먹었는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는 게 문제인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가지고 이 아디아포라, 나는 왜 그냥 음식을 가려서 먹는데 저 사람은 왜 다 먹느냐고, 왜 왜 나는 큐티를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큐티를 안 하느냐고. 그 큐티하고 안 하고 하면 좋죠. 그거 안 하면 그게 뭐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도록 권면은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실 거면 큐티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바울이 왜 지금 먹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 이런 사소한 대인관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거대 담론을 피력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좀 더 본질적인 그 중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자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참새 같은 것들이 없는 넓은 시야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독수리가 뭐 아주 날카로운 부리도 있고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그거 다 좋은 거지만요,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될 수 있는 거는 참새가 못 가진 넓은 시야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저를 이렇게 그 다그칠 때 스스로 독백하는 것 중에 이런 독백을 가끔씩 합니다. Look at the big picture. 바로 뭐 큰 그림을 봐라.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이 말씀을 의미를 부여하자면 좀 크게 생각해라는 거 아닙니까? 좀 크게 생각하게. Look at the big picture. 부교역자가 무슨 실수를 할 때 제 마음에서 Look at the big picture.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것 갖고 내가 이 사람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말자. 그럴 때 제 마음으로 Look at the big picture. 어느 성도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한테 막 시비를 걸어올 때 Look at the big picture. 이걸 시시비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고, 이분이 그 예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그 상처를 받았나 보다, 그래서 나 같은 목회자를 불신하나 보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수용해 주면서 받아주는 게 Look at the big picture 아닙니까? 아, 제가 이렇게 꼭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미국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이 반드시 또 이번 주중에 연락이 와요. 야, 니는 그래도 그 미국에서 살았다는 사람이 발음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Look at the big picture. 그 발음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라, 의미를. 그 제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기는 해요. 뭐 안 그랬으면 내가 한국에 돌아왔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대인관계에서 날 정하는 문제,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왜 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또 우리 주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내용을 7절, 8절, 9절에서 왜 피력하고 있냐고요? 특히 9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사람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그 큰 그림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까? 15절에도 보니까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무서운 말씀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Look at the big picture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 14장 앞부분에서 비록 먹는 문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 이런 것들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큰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사소한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근원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는 근원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로 서로로 용납해 주어라.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차이는 그 담배 안 피는 거, 또 술 안 마시는 거. 그것도 해서 또 뭐 슬쩍슬쩍 다 마시잖아요, 또. 뭐 차이라는 게 그저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주일날 뭐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거. 이런 정도로 차이가 없다면은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종교는 다르지만 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지도 인정한다. 그 사람들은 look at the big picture. 늘 사람을 크게 대하고 그 쪼잔하게 외모 갖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뭐 전라도냐 뭐 경상도냐 이따위 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않고 나는 진보고 저 사람은 보수지만 나는 보수고 저 사람은 진보지만 비록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평가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나는 너무 좋아. 우리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고요. 나는 내 신앙에 양심을 따라가지고 저녁 예배 갈 때 밥 굶고 돈 안 쓰기 위해서 그냥 가지만 또 저 사람은 저 사람 사정대로 저녁을 사먹고 들어오는 거에 대하여 큰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용납할 수 있는 여기까지를 바울이 원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거대 담론으로 대인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그 프로야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월드컵이 시작됐으니까 축구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꾸 이렇게 그 좁아지는 생각으로 들어가면은요, 국내에 그 프로리그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수원에 있는 프로야구, 저 프로축구팀하고 서울에 있는 프로축구팀이 그 라이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수원을 응원하는 그 응원팀은 그 서울에 있는 스트라이크 막 골 잘 넣는 사람을 보면은 그게 자기의 적이잖아요.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다쳤다 그러면 막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제 저 인간 안 나오는구나. 찬스다. 그렇게 편을 가르고 있다가 국내 리그만 보다가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뭐 수원이 어디 있고 서울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그냥 좋은 컨디션으로 잘하기를 응원하는 태도가 확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국내 프로 리그 응원하는 정도로 평가름으로 축구를 보듯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마음으로 모두가 다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된다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제 눈에는 전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부끄러운 내용이 그 담겨져 있는데요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다가 둘이가 결별을 해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보면은 그 지도자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결별을 해버려요. 그 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누굴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 뭐가 중요하냐고요. 특히 바울 입장에서는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실수한 걸 자기가 그걸 용납하지 못하던 그런 그 좁은 마음을 두고두고 얼마나 부끄러웠겠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 어릴 때 젊을 때 이런 그 부끄러운 기억들이 다 많은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갈 당시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그 에피소드 하나가 저를 괴롭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 가자마자 랭귀지 스쿨에 들어갔습니다. 내셔널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교육대학인데요. 거기서 이제 금방 유학 오거나 이민 온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치는 코스를 제가 다녔는데, 그 코스에 그 83년도에 그 시카고의 그 폴란드 출신들이 많이 이민을 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ESL이라고 랭귀지 코스에 거의 폴란드 출신이 한 50% 60% 됐고요. 막 다 자기들끼리 다 통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저 혼자 왔고요. 중국에서 온 사람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드문드문 이제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1년을 그렇게 잘 보냈는데 마지막에 종강을 앞두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폴란드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사람들 나빠요. 자기들 숫자가 많다고 돈 얼마씩 걷어가지고 교수님 수고했는데 선물 사드리자.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자기들이 뭘 고르기로 했느냐. 자기들 민속 무슨 그 폴란드 무슨 뭐 뭔지도 몰라요. 우리로 치면 뭐 하회탈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라에 무슨 그거를 선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의협심이 강한 저로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폴란드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계도 있고 한국계도 있고 다른 민족이 많은데 왜 폴란드 그거를 사느냐, 나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엄청 내가 싸웠습니다. 안 된다고, 이거는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서 온 그 친구 굉장히 내가 실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영어도 안 되는데 뭐 막 이렇게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조용한 소리로 뭐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 이렇게 내버려 둬라. 굉장히 내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비겁한 사람이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의협심이 강한 저는요 거기에 동참 안 하고 그 회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사가지고 선생님께 따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중국에서 온 그 친구를 굉장히 그 의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무시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지금 한 5, 6년이 지났거든요. 아니 그때를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 아디아포라 아닙니까? 그 폴란드 무슨 인형이면 어떠고 뭐 한국 뭐 하회탈이면 어떻습니까? 수고한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은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막 그 정의를 내가 행한다고 공의를 내가 세운다고 그렇게 깐깐하게 그래가지고 그 큰애 그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중국계 친구를 그 이후로 못 만나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만나면 한국 사람 다 나갔지 않다고 내가 그 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때 23살 어리니까 그랬다 치는데 여기 지금 나이 좀 드시고 그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중에 그때 저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들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막 엄청나게 뭐 무슨 공의를 세우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민 처음 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짜 부끄러워요. 저는 그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그 타 교단을 접해본 적이 없다가 이민교회는 모든 교단이 다 모이는데 아닙니까? 이런 배경 저런 배경 다 모여있는데 막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막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칼빈주의가 옳다 그러면서 막 목에 핏대 세우고 막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 그 막 구원도 못 받을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만 가면은 막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성경 공부할 때. 그래가지고 주일 지나고 집에 가면 막 피곤해 죽겠어요. 그 맨날 싸우느라고. 그게 진리 사수입니까? 그게? 이네 참 부끄러워요. 신혼 때도요. 주로 싸움을 내가 걸었어요. 막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막 이건 옳고 이게 뭐 그러는데 지금 우리 부부 1년간에 싸울 일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좀 철이 좀 들었거든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 그 좀 허용하고 배려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결정할 때 왜 고신을 안 간지 아십니까? 그때 두 가지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원칙을 정한 게 고신은 안 간다.
이미 내 몸속에 고신 피가 흐르는데, 이미 나는 고신 정신으로 무장했는데, 또 내가 고신 신학 가가지고 목사가 되면 고신 고신 그렇게 교단에 매일 것 같아서 나 고신은 안 간다. 두 번째, 고신하고 가장 칼라가 비슷한 그런 교단으로 간다. 그랬더니 누가 그게 총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신 교단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걸 편협하게 바라보는 나한테 문제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요, 내 뼛속 깊이 고신 정신이 저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나 예전처럼 이것만이 옳다고 편협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바울이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6절부터 8절까지 사이에 위하여라는 말이 7번 반복이 돼요. 특별히 주를 위하여 이게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대인관계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걸 지금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바울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 주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큰아들이 그 마뜩잖은 그 가출하고 돌아온 그 못된 동생을 왜 용납해야 되냐고요? 이유 딱 하나예요. 용납해야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니까요. 그 마뜩잖은 동생을 큰아들이 용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에 그 큰아들이 뭘 자랑합니까? 나는 아버지 많이 도와드렸다고, 나는 순종했다고. 큰아들이 뭘 모릅니까? 아버지 심부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부가 왜 잘 지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순장님과 순원이 왜 화목해야 되느냐고요?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세요. 성가대 지휘자님과 우리 대원들이 왜 화목해야 되느냐고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가 니들 목소리로 사부 잘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으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하모니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바울의 너무 귀한 모습 하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외부의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을 괴롭히는 건 외부의 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7절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님이 나를 비방을 한다, 신부님이 나를 공격을 한다, 그 상처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쓰라린 게요, 같은 목사님이 저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결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복음 전환으로 저렇게 혈안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나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주고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대인관계에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오늘 세 번째 돼지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기 전에 곰곰이 한번 우리의 대인관계 특히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의 부끄러운 그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왜 다 오픈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자기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치우쳐 있다는 걸 자기만 빼고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디아포라, 이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그만인 이런 것에 내가 집착하며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사람을 정죄하는 게 훨씬 더 악하다는 걸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Look at the big picture. 하나님의 작은 것은 포용하고 용납하며 무엇보다 우리 부부가 서로 용납하고 잘 지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마음이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 다음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진실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진실로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진실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내가 진리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각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아디아포라 이게 이래도 되고 저러도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납해 주시는 나 같은 것도 용납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과 내 자녀들을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포용력으로 그를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아버지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디아포라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더 넓은 것, 더 큰 것, 더 포용력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나의 좁음을, 나의 약점을 하며 주님 앞으로 같이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도와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방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서 간쓸게 아내에게 맡기고 가겠다고 어떻게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슴이 벅차야 될 초신자들이 교회만 오면은 먼저 믿은 우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만 하는지 왜 아버지 교회 안에 피 흘리며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돼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며 그렇게 회복을 갈망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반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좁고 사소하고 그 별것 아닌 것에 집착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더 넓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 우리는 한 목표 한 방향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소한 것들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품어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